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명에 맡게 된 김현입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 저희 밴드나 혹은 문자 공지 받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그리고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불편하시던 분이 안 계시면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새로 시작하게 된 전사고 선택 가이드. 오늘은 이제 외대부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메디스카이랩 학원의 약간 개원 기념과 맞물려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혹시 낯설 분들을 위해 저에 대한 간략한 양력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저의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3들의 고입부터 전사고 특목고 입시부터 이제 뭐 대입 그리고 뭐 간호 대학원으로 수료 진학까지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맡아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일단 이렇게 크게 한네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제 외대부고라는 곳이 이제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입시에서 어떤 좀 위상을 가지고 있고 학교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한 35분에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질문들, 뭐 후반부가 아니라 중간에라도 채팅창 통해서 질문들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설명에는 제가 좀 다른 설명에 좀 특징이 있는 게뭐 제가 임의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외대부고를 졸업해서 이런 학교에 진학을 한 친구들의 서면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외대부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지역 우수 선발이 있고요, 전국 단위 선발이 있고 이제 전국 단위 선발을 때문에 이제 전국 전사고라고 불리는 거죠. 이렇게 좀 선발이 되고 있고, 여기 전체 정원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워낙 인기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때 막연히 내가 저기에 가면은 뭔가 입시에서 유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제 그만큼 내부적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선을 해야 어디를 갈수 있다, 대학을, 이런 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선을 생각하셨을 때 지금 350명의 숫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여기 예외 정원에 입학이 있긴 하지만 이학년 350명이고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400명대 학교는 많지 않으니까요. 정원은 요즘 많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외고나 이제 과학고나 이런 데 보면 보통 뭐 200명, 250명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과 성적 출결 상황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요거는 거의 다뭐 만점이죠. 여기서 이제 막 사실 만약 A가 아닌 과목이 있다면 이제 서류 통과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 당락을 가르는 것은 면접 평가.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처럼 이렇게 약간 선발형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가 보통 40점인 경우이고 50점이 좀 다양한데 외대부고는 60점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계 요 면접에서 당당히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면접과 자소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별 문제가 나오고 면접 시간은 약 15분 정도. 그러니까 보통 대입 면접이 10분이면 감안한다면 15분 면접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들을 보는 셈이죠. 이런 지금 진행이 돼서 그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입에서 외대부고의 지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거 이제 올 초, 작년 말이네요. 어쨌든 23년 입시에서 나왔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에서는, 특히 이제 수시에서는, 특목 전사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우위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일단은 코로나 3년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고요. 일반고에 워낙 활동제 생기부가 좀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고등학교들을 대학이 모두 평등하게 보지는 않죠.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특목 전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입시에서는 우위에 선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워낙 의치대의 열풍, 메디컬 열풍이 불고 있지만 메디컬이 아닌 다른 학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 비중이 또한번 감소를 했고 특목전사 비율이 늘어났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생기부 블라인드가 되면 특목전사 불리한 거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입결입니다.
예, 외대부고 입결이 이제 좀 작년 말에 제대로 공개가 안 돼서 왈가왈부 말은 많았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지금 합격자 숫자를 기준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외대부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표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64명이 붙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수시 정시 합친 숫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가장 많죠. 그러니까 대형외고 49명, 한하고 49명. 물론 이제 요새 메디컬 계열은 이제 이과 쪽에선 공대 위에 있으니까 서울공대 위에 있으니까 논외를 치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많이 붙었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 비율을 보시면 이걸 이제 수시 정시로 좀 나눠보면 여기 지금 이제 37명이 뭘로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정시로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실질적으로 수시로 된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빼야 되니까 예, 27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원 같은 경우는 49명인데 21명, 그럼 28명. 수시는 28명. 한하고는 정시가 4밖에 없으니까 수시로 45명.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첫 번째 기억하실 건 뭐냐면, 뭐 이것도 이제 좀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고교 선택에 있어서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를 고려하는 것은 입시 공학적으로 봤을 때첫 번째는 수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시 역량을 보는 것이지, 정시로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시는 대부분 재수를 했거나, 최근 경향상, 아니면 뭐 본인이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뭐 사교육에 보통 의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역량은 저는 언제나 주장해 오지만, 정시 숫자가 아니라 수시 숫자로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제 외대부고는 수시로 몇 명을 보냈다? 27명을 보냈다. 잘 보낸 겁니다. 절대로 적게 보낸 거나 이 학교 안 좋은 학교 말씀드리는 게 아닐 텐데, 이 64명 중에서 그러면 결국 절반 이상 37명 뭘로 간 거다? 정시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를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속해 있지는 않은데, 휴문고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숫자들을 보시면 이게 정시로 간 숫자인지 수시로 간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와, 여기 휴문고였군요. 휴문고도 48명이 갔는데 몇 명이에요? 43명이 뭘로 갔어요? 정시로 갔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학교의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외대부고는 물론 수시도 잘 보내는 학교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64명 혹은 뭐 이제 작년에 77명 이런 숫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숫자가 갔는데 너무 압도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네, 수시도 괜찮은 학교지만 예를 들어서 수시 역량만 놓고 보자면 어느 학교가 더잘 보내는 것이다? 하나고가 더잘 보내는 것이다. 네.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쨌든 27명을 보냈다는 거는 정 수시로 꽤잘 보내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 어떤 학교의 레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크게 일단 이렇게 봅니다. 서울대를 수시로 30명 이상 보내느냐, 3년 평균, 연 평균 20명 이상 보내느냐. 물론 여기서 뭐 27명이잖아 하실 수 있는데, 항상 이제 보통 30명 이상 보내왔기 때문에 외대부고나 뭐 대원외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는 요 1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1그룹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같은 예를 들어 연대 UIC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뭐 연대 UIC만 해도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내신 컷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그룹 학교들은 여기 보시는 거죠. 어째 4점대에도 쓴다는 거죠. 붙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다 붙는다는 건 아닌데 쓸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점 학교 레벨이 떨어질수록 내신이 타이트해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대부고에 간다는 거는 수시를 쓸때 이만큼 내신이 조금 나빠도, 뭐 이게 조금이지 많이들 생각하실 다르겠지만, 내신이 떨어져도 쓸수 있는 학교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뭐이 패턴이 뭐 완벽히 일반적인 건 아닌데 다른 면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인문사회 국제 계열이나 자연 계열에서는 네, 이 정도 라인에서 뜨는 학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중 예를 들어 뭐 문과 같은 경우에 서울대 경영이 2점 중반까지 쓴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2점 초중반 선에서 합격자가 나오기는 하죠, 외대부고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저 앞에서 보셨던 생 일반고 같은 경우는 1점 초중반, 약간 1.0 이상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만큼의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 자연 계열도 여기는 뭐 2점 중반이나 2점 중후반까지도 이제 사실은 뭐 의예를 좀 써보는 친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뭐
의대부고의 밭이라는 뭐 가천대 의대 이런 2점 중과들도 많이 2점 중후반까지도 쓰는데 이제 그 된다는 건 아니라 쓰는 거지. 물론 이제 거기는 뭐 애들 수능이 잘 나오니까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서울의 일반 일반고 같은 경우는 1.5 넘어가면 사실 의대 그 수도권 의대 생각 못하죠. 이런 식으로 좀 내신의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면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유리하냐? 꼭 그렇진 않은 게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를 해놔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학점의 누적 등수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35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전 채팅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가 350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1점대 내신 나오는 애들이 이론적으로 4%예요. 1점대가 4%예요. 물론 이건 꼭 이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분포도로 보면. 그럼 1점대가 4%다. 나가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대략 뭐한 14등? 3, 4, 5, 20, 그리고 14등까지가 이제 1점대 내신이 나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내신은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 1점대는 워낙 뭐, 비인간적이니까 좀더 넓게 잡아서 2점대라고 해보죠. 2점대는 그러면 4 플러스 7%, 그러면 11%죠. 퍼센트. 이게 말하는 소위 2점대 내신이라는 거예요. 2점대 내신. 그러면 11%면은 350명 중에서 뭐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대략 한 55등 정도 되죠. 그러면 앞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다시 표를 앞으로 넘겨보면 여기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2점대 내신. 그러니까 서울대에 뭔가 좀 그래도 문과에서는 나름대로 중간 중위권 학과 이상 그리고 뭐 서울대에서 공대까지 봤을 때, 뭐 의예과에서 서울대 공대까지 봤을 때 나름 인기 학과를 쓸수 있는 영역이 대략 몇 등까지? 50등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학교 가면 사실은 뭐 5등까지로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유는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 350명이란 친구들이 그냥 모인 친구들이 아니라 다 이제 나름대로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럼 3점대면 어떻게 될까요? 3점대면. 3점대는 4 플러스 7 플러스 12니까요. 대략 요것이 한23% 정도 되겠죠? 23%를 말씀드리면 대략 이 정도 선까지 왔을 때 우리가 연고대 웬만한 과를 갈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가 350명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뭐 80등에서 85등 선까지가 연고대를 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라든가 메디컬을 가려면 대략 이제 그래도 이 80, 한 뭐, 넉넉 잡아서 85등에서 90등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미대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말씀드릴 때, 어디쯤 가려고 하시나요? 라는 걸 여쭤보게 되는 것이고, 어디쯤 뭐, 꼭 서울대를 가야 된다, 뭐, 연고대 가면 된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러면 그 학교 갔을 때, 요 정도를 맞을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만 가면 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대부고도 뭐 내신이 5점대 이렇게 나오면 5점대가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 가면 5점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예, 이거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대학 레벨이 거의 뭐 국승세단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승세단 그렇죠. 권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니까 5점대가 여기 지금 4점대가 권도에서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무조건 무슨 명문대를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뭐 개별적인 과목별 내용인데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고 그냥 보실 시간에 잠깐 짧게 짧게 드릴게요. 우선 이제 제2외국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예전에 한동안 명칭이 이제 용인외고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잘못 알려진 외고로 하기 시작하신 분인데 여기 외고 아니고요. 근데 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단위수가 조금 높은 경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어서. 다음.
구경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그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지금 저랑 인터뷰 전 친구들이 최소한 이제 한 3년 정도 지금 재학생들과 하는 갭이 있다 보니까 그쪽 졸업했으니까요. 아마 지금 1, 2학년 내용들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고요. 국제계열. 국제계열이 이게 계열별 선발처럼 사실상 돼버리면서 약간 이제 줄었다가 1반 정도 크게 유축됐다가 최근에 좀 다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2반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는 요 국제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뭐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대부고 아니면 뭐 민사고가 일단 뭐 가장 활성화돼 있죠. 민사고, 외대부고, 통신국제고 요 정도를 가야지 나머지 뭐 학교에서 아무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유학반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네, 다음 과학입니다. 네, 일단 수강생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수학이요. 이 30번 문항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그래서 과목별 특성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아마 이제 뭐 과목별 특성은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 더 설명을 잘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그 외대부의 이제 어떤 생기부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다음에 수시에서 이제 저 정도 성과를 보여주는 뭐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R&D죠. 그래서 이제 뭐 리딩 디스커션이라고 이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제가 지도 처음 이제 이걸 지도한 것도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책네 권을 선정해 쭉 읽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두 가지인데요. 독서가 뭐 필요 없다. 생기부의 독서 7번 항목이 빠졌으면 독서 활동 상황만 빠지는 것이지 독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말이 많았던 소논문을 못 쓰게 됐잖아요. 근데 2000, 그건 좀 오래됐죠. 2018년, 17년 정도부터 못 쓰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일찌감치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이용한 활동으로 주요 입시 성과가 좋은 학교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이제 그 원조적인 동시에 아직까지도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거나 이제 뭐 하나고의 집행 같은 프로그램이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ID라고 해서 뭐 Current Issue Discu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과 친구들보다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나 문과 친구들 그래서 시사이슈 토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사성 있는 이슈를 본인 지나가는 학과와 연관시켜서 하기 딱 좋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또 이제 생기부를 좀 굉장히 양질의 생기부를 만들어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RCMP라고 해서 이제 국제과정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국제과정 이제 R&D의 뭐 대체 국제과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것이 올해부터 이제 대입자소서가 없어졌는데 작년까지 대입자소서가 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통 1번을 차지했던 그런 활동입니다. 살아있고요. 국제과정에서는 스터디는 이제 3학년 때 이때는 약간 입시공학적으로 좀 설계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1, 2학년 때 ARC가 좀 이과가 좀 많은데 ARC나 R&D에 했던 내용들을
좀더 전공적으로 가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가 컴퓨터 공학이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해 스터디 2개, 수학 관련 스터디, 공업계 하나를 진행을 했다. 이것들은 이제 생기고 뭔가 다 무슨 무슨 활동을 했다고 좀 적어주시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좀그 조금 더 입시 친화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대표적인 거고요. 이건 뭐 사실 외대부고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입시 친화적인 200개 고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16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200개 고등학교 쪽에서는 많이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다음 임원 활동을 뭐 할까 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거는 직원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학급 부회장으로 임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학급 임원회 일을 했는데 학생회 부회장일 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임원 활동은 할수 있으면 한 번쯤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소서가 있을 때는 꼭 임원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소서를 통해서 나의 리더십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소서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자율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생특란에 이런 임원 활동을 선생님이 적어주실 때만 좀 명시적으로 이제 리더십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매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 그래도 언제 뭐 1학년, 2학년이나 3학년 한 번쯤은 좀 있어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동아리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동아리 뒤에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국제과정에서 국제학습부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동한 얘기도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율란이나 행특 쪽에서 좀 다른 친구들과는 차별화돼서 기세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한두 번 정도 거쳐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운동 동아리에 뜨는 게 남아있죠. 그리고 봉사활동 뜨는 것도 나와있고요. 이 동아리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자료들을 좀 업데이트하고 오늘 설명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동아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그랬던 거 컴퓨터 동아리 두개 들어간 친구는 아마 이제 이쪽 성공 쪽으로 아마 관련된 걸 잡았던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인기 동아리, 비인기 동아리는 뭐큰 틀의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 동아리가 많은 건 좋을 수 있는데요. 이제 외대부고에서 조금 나중에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면 뭐냐면 동아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게 이제 내신을 뭔가 내신에 지장을 줄 만큼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좀 독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동아리는 물론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까지 할수 있지만 어쨌든 메인 동아리 활동 위주로 조금 전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몇 개를 하더라도 이제 이게 다 적힐 수도 없고 분량상으로 봐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동아리 가지 마라 내신 따라 내신이 최고다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 메디칼이 됐든 서영고 이상 가는 친구들은 내신도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점대 정도 어쨌든 앞자리가 3점대 내신이 갖춰져 있고 이런 활동도 다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약간 병행해야지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적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쨌든 외대부고에서 동아리의 선택폭이 넓은 건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이쪽으로 치우칠 경우에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조언도 해주네요. 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학생들이 무조건 경쟁률이 세고 유명한 학술 동아리만을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정확히 알고 그와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동아리는 자신의 관심 분야 보여주는 용도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사실은 뭐 의생명 동아리 못 들어가면 의대 못 가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른 쪽에 들어가도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학술 동아리 쪽 치중할 필요 없지만 일단 어쨌든 1순위인 학술 동아리에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입시적인 측면에서. 아, 다음 방과후 수업은 이제 최근엔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고입 관련된 모교 선택 설명회를 하려고 이제 좀 거의 한 20개 이상 학교들을 좀 인터뷰를 학생들을 해보면 대일 외고 정도를 빼고는 방과후 수업에 대한 평들이 대체로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점좀 감안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외대부고는 주중에는 학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활용한 친구들이 좀 있었다. 이 친구도 보면 통합적 수능국어를 들었는데 국어 내신에 도움이 됐다. 수능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HSK 같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거는 이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정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HSK는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BT죠. 요게 이제 외대부고 약간 시그니처죠. 몇명 이제 최소 인원이 모이면 수업 시간 중에 좀그 개설을 해주는 형태. 그래서 뭐 2학년 때에는 선형대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1학년 때 수업은 내신에 도움을 많이 주었고, 실제로 내신이 나왔었, 요 위치에서 나왔었고, 2학년 때는 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수준까지도 배우고 간다라는 걸 여기서 알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시용 면접, 서영고나 메디컬 치료는 이제 그런 지시용 면접을 응술해서도 수학 부분에서 이렇게 좀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다음에 AP, 뭐 시니어 라이팅 옵샵,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국제 과정에 해당되는 수업들이고요. 뭐 예전 같진 않지만 여전히 외대부고 제반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뭐 예전 같진 않죠. 인원이 워낙 인원 줄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유학을 생각하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는 뭐 인사고, 외대부고, 그다음에 청신국제고, 그리고 경기예고 IB가 있는 이 정도 학교들 선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회나 수상으로 좀 넘어가죠. 우선 대회나 수상은 일단 좀 입시 설명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수상 실적 올해 고3부터 빠졌다. 근데 제가 다른 설명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입시 친화적인 200개 학교들은 이런 대회 참여나 수상 실적 내용들을 행기부에 우회적으로 적어주셨고요. 막 올해 고3들은 그런 학교와 아닌 학교의 격차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내놓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회를 보면 당연히 이런 학교 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했는지 거기에 이제 명시적으로 대회 참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외대부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생기부에 흔적을 남겨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조금 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회가 많이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회 뭐 수상 안 들어가 하지 마라 내지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신 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참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마다 저마다 치중했던 대회가 다른데 여기도 보시면 수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돼 수상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생기부의 창체 진로 활동을 유추해 볼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과생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게 사실 심화탐구예요. 심화탐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외대부고는 졸업 논문까지 쓰던 학교였는데 그건 없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심화탐구가 있고 이것은 여전히 최상위권 사실은 뭐 최상위권도 아니죠. 최근에 어쨌든 건국대 이상 학교에서는 이런 심화탐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꼭 거쳐가셔야 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그래도 뭔가 생기부 간수가 됐다 학종이 어떻다라고 해서 이런 대회를 무조건 없애시는 학교가 아니고 진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주최 대회들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여기 붙이는 것처럼 이제 자사고 연합 포럼 이런 것들이 그래도 코로나가 좀 이제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생기부에 최대한 써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대회들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었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대회들을 최대한 성실하게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선배들의 좀 증언이었고요. 봉사활동은 이제 입시에서는 빠졌죠. 빠졌는데, 그러니까 외부 봉사활동, 교회에서 하는 봉사,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교내 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해진 감이 있습니다. 이유는, 메디컬 계열이나, 그다음에 뭐, 많지는 않지만, 사범 계열이나 사회복지 계열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봉사 시간을 좀 보는 경향이 있고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주말이나 뭐 이런 때 아니면 봉사활동이 쉽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봉사 동아리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적인 시간을 너무 집착하지 말자. 보통 예전에도 봉사활동 볼 때도 그냥 5학기 동안 50시간 정도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양쪽을 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통해서 봉사활동하면 좋은 게 학생들이 봉사활동 있는 기간, 할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신기간 때못 나가죠. 근데 봉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꾸준히 나와주기 바라니까 이런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학교 봉사 동아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미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봉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용인지역 아동들에게 영어교육 봉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역적인 봉사활동이 좀 많죠.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여기 그 외부 애들 불러서 하는 영어 캠프 같은 것도 아직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학교 봉사 프로그램의 제도를 최대한 운영하시되 너무 여기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이제 이 봉사가 이제 본업이 돼서 이 봉사활동 많이 한걸 가지고 어떻게 좀 대입해서 좀 살릴 수 없을까 고민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특기자전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할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시간 정도 인사 동안 이용하는 게 좋지 않죠. 그래서 기숙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에필로그는 이제 요 졸업생에게 좀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 최고다. 일주일에 한번 외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립되어 있지도 않고 기숙사 생활에 독립적이며 자기 독립성 있다. 일단 이제 요 부분이 저는 이제 약간 외대부고가 제가 상담할 때 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학교 선택을 할때 사실은 학교 성향이나 부모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부모님도 뭐 학생을 그렇게 항상 계속 속된 말로 옆에 끼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숙 학교를 보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애가 손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평일에도 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도 같고, 이런 스타일이면 이제 어쨌든 기숙사형 학교를 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등하교를 하는 학교에 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아이가 이게 독립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부모님하고 이런 안 보는 게 사이가 좋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안 나오는 뭐 이런 민사고나 하나고 같은 게한 달에 한번 나오고 한민고는 한 학기 두 번인가 밖에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고립된 애들 가는데 사실은 이제 외대부고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주중에는 안 나오고 주말에는 나오죠. 그래서 이뭐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주말에 있다 보면 애들이 이제 금요일 밤에 나와서 대치동에 토요일에 뭐한 다섯 타임 정도 학원 돌리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좀 조화를 하시고 싶은 분들 사교육도 좀 계속 받아야 될것 같긴 하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뭐 평일까지 그렇게 평일에는 혼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약간 중간적인 선택 양극단의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걸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학생들을 쭉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고나 민사고랑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아이들이 외대부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약간 기숙사 학교 애들 느낌보다는 그냥 대치동에서 보는 친구들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교육에 좀 익숙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부모님하고 상대적인 친밀도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런 걸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고나 민사고는 뭐 일단 우리 학교 자체가 특성상 사교육에 노출될 기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독립적인 주체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물론 그 학교에 간 이후에 형성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내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 없어서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뭔가 케어할 기회를 놓쳐서 완전히 이제 그냥 바로 재수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 좀 감안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 계열이 어쨌든 최근에 절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인문사회나 국제 계열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다음이 FAQ입니다. 그래서 좀 넘어오면 조금 뭐 독서에 대한 말씀 제가 좀 드렸었고요. 아, 요 독서활동상 요 표만 이제 입시에서 빠지는 거지 생기부 다른 항목의 독서를 통한 활동들 R&D 같은 거 요즘에 들어갔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세트과 행트 같은 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요렇게 독서가 들어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돼서 나오고 좀 미리 공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좀 자소서와 면접 얘기를 가보죠. 뭐, 실질적으로 요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자소서는, 여기 이제 뭐 제가 대원을 예로 들어보겠지만, 뭐, 외대부고인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크게 세 문항, 자기주도학습, 지원동기와 계획,
인성 문항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띄어쓰기를 포함한 1500자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제외한 1500자기 때문에 실제로 작성하면 한 1850자에서 1900자 사이 정도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그게 뭐 교과목 공부한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시마탐구 진행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그다음에 뭐 학술적인 활동인데 요거는 보통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독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게이 정도를 1번을 구성을 하고 2번은 이제 지원 동기와 계획이라 해서 내가 왜 외대부를 지원하느냐 그 학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계획은 학업 계획 그다음 진학 진로 계획 이렇게 좀 꾸미게 되죠. 그리고 인성에서는 뭐 이렇게 쭉 이제 키워드에 나와 있긴 한데 보통은 리더십 상황 하나, 이타성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아이템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쓴걸 보면 네, 여기 자기주도학습이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과목 공부한 얘기를 쓰게 되면 3단계로 쓰는 거죠.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준비와 길기, 공부한 과정과 방법, 뭐 그에 따른 성과와 성취 이런 식으로 일단 스토리텔링 구성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시마탐구한 걸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조금 더 써야 할게 많습니다. 일단 제목. 마찬가지로 요런 시마탐구를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그다음에 이 시마탐구에 있어서 뭐 사용한 뭐 실험일 수도 있고 있거나 아니면 뭐 조사일 수도 있겠죠. 방법과 자료를 뭘 봤는지,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결론과 결과, 요것의 의미, 의미는 이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 마지막에 요것이 나한테 미친 영향과 변화가 되는 거죠. 여섯 가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샘플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학생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진행했었던 급식 만족도 향상 방안 찾기란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뭐 나는 교과목 공부한 얘기를 쓰기보다는 좀더 학술적인 내용 쓰고 싶다. 그래도 보통 독서 활동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독서 활동은 뭐책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책을 읽게 된 시기와 계기. 그다음에 저자 그 전에 저자 제목이 일단 나와요. 저자 제목, 시기와 계기, 그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 이에 대한 자기 나름의 평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독서 활동이 미친 영향과 변화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로 배우는 10대 통계학이란 책을 읽은 뒤니까 같이 섞여 들어가 있죠. 이렇게 1번을 보통 구성을 하고요. 1번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문항이 되겠죠. 번호가 매겨져 있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 지원 동기를 쓰는 건데요. 지원 동기는 다른 것보다 동기와 계획인데, 동기를 잡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를 저는 보통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재상 이거 자꾸 쓰라고 하는데 사실 인재상은 블라인드 해놓고 뭐 워낙 좀잘 모르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좀 막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내가 왜 의대복을 가야 되느냐? 수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그럼 첫 번째, 나의 롤모델이 여기 나왔다. 난 누구누구처럼 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여기 졸업했더라. 뭐 가장 강력하죠. 두 번째는 뭔가 세부적인 프로그램. 여기도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잡은 건데, ARC나 AP가 언급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예를 들어 뭐 진학 실적.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여기 이쪽에서 거기 잘 가더라. 이것도 역시 아직은 이제 결국 입시를 위한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계획은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 학업 계획. 내가 고교 3년을 어떻게 보내겠다. 그 다음에 진학 계획. 내가 무슨 전공을 하고 무엇이 되겠다 정도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지원님 계획.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네. 네. 인성 파트가 좀 빠졌는데,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까, 일단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건 구체적인 일단 갈등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6번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본인이 냈던 솔루션 플러스 이 솔루션 실행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협력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타성을 보여주는 활동을 있을 때는 요세 가지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줬다. 들어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성 문항은 특히 글자 수가 빠듯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짧게 짧게 쓰시는 것보다는 어느 한 가지로 좀 깊이 있게 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통 추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자소서를 작성해서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예상 질문, 생기부에 없는 거 써도 되나요? 없는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생기부를 통해서 증빙이 될수 있는, 왜냐하면 생기부에도 없는데 내가 했다고 쓰면은 이제 뭘 내가 이
공적인 서류로서는 증빙을 못하고 아마 면접에서 이제 본인이 증빙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될 텐데, 이게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증빙 자체는 생기부로서 가능한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면접 복원. 이건 이제 그 재작년 같은 경우 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간 면접관이 세 명인 건 맞는데 비대면 면접 진행했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질문이 세 개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면접 스킬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대입에서 치는 면접 중에서도 비슷한 면접이 서류 면접이라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조금 까다로운 이제 뭐 서울대 직윤이라든가 중앙대 뭐 다빈치라든가 이런 약간 나름대로 대입 중에서도 상위권 탑10 대학들이 이런 추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접을 이제 외대고 중3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가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이걸 막 20번씩 준비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보통은 이제 저는 개인 수업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조금 부족한 경우에 3번 정도 하면은 면접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나왔던 질문들이 이제 이런 게 나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시간 내 답변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실은 첫 번째 질문들은 거의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크립트 작성을 해서 내용을 외우진 말고 외우면 거기서 인공지능 준비니까 주지하고 갈 필요는 있다. 외과의사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꼭뭐이 의사니까 의사 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이제 했던 생기부라든가 자소서에 보인 활동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걸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외대보고에 대해서 입시에서 차지하는 위상, 가실 때좀 주의하실 점들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소서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각자 갖고 계시는 정보량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마다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창으로 혹은 DM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조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반기 설명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전사고 프리뷰라고 해서 웨드 스카이랩 통해서 지금 매월 1주차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제가 2주차, 3주차, 4주차들보다는 5일 위주로 한 계속 진행을 좀할 생각이니까 많이들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소서 면접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종합적인 설명은 요 자소서 면접 설명회를 지금 총 3회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고위 프로그램인데 우선은 지금 가장 빨리 다가오는 게 10월 3일, 9일, 10월 3일 화요일, 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 특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화요일 요거는 일단 제가 두각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10월 9일은 장소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공지드릴게요. 요거는 자소서 일단 초안을 써보는 겁니다. 자소서 초안을 써보는 거고 자소서가 이제 어떻게 생겼고 나는 어떤 아이템을 써야겠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아이들도 좀 직접 미니 상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애들이 초안을 써서 10월 중에 좀 저한테 보내면 완성된 데까지 보내면 제가 한번 이메일 피드백을 하는 프로성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일 거는 두각학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앞서만 제 연락처가 나갔을 것 같긴 한데 요 번호로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네, 확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초안 완성반 있고 자소서 완성반 있고 면접 파이널까지 가는데 일단은 뭐 자소서 완성반은 11월, 면접반은 12월 정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정이나 장소 유동적이니까 추후 공지를 드리기로 하고요. 만일에 그냥 저랑 1대1로 진행하시고 싶으시면 우선 이제 보교 선택 컨설팅, 이거는 일단 어디 갈지, 그다음에 결정하셨다면 자소서 면접은 기본 일단 각 2회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플랫폼들이 요 밴드가 있고요. 아직 밴드 안 들어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밴드 있고 블로그 있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설명 영상 올라가 있는 정도긴 한데 이렇게 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쪽에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요겁니다. 성행김 에듀큐레이션 검색하시면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공지도 드렸고요.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PPT 좀 넘겨놓을게요. 네, 질문 주세요. 오늘 뭐 외대부고에 좀 한정돼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입시 전반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학교라든가 뭐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